이제 비트코인 하나 있으면 외제차도 한 대 살 수 있겠다. 비트코인이 오르고 또 올라 외제차 한 대 값이 됐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16일 사상 처음으로 5만 달러, 약 5,510만 원을 돌파했는데요. 17일 로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뉴욕에서 현지 시간 오전 7시 32분 5만 19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8일에는 테슬라가 15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구매했다고 밝히면서 4만 5천 달러를 넘어섰다고 전해드렸는데요. 그에 이은 소식으로 뉴욕 멜론은행이 가상화폐의 보유와 이전, 발행 업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마스터카드도 올해 중에 자체 네트워크에서 가상화폐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여기에 모건 스탠리 또한 비트코인을 투자 대상에 추가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더욱 커지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비트코인의 큰 변동성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나 투자는 자신의 선택.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은 매일매일 우리를 놀라게 하는 비트코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전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녁 맛있게 드시고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